네, 지금부터 군장병 휴가 불평 등 문제 개선 관련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용기 청년위원장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기념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계신 다섯 분을 제외하시고는 뒤쪽으로 가서 촬영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갑수고님, 김성중 장병님까지 앉아 계시면 되고요. 저희가 뒤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서 기념 촬영. 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장병 휴가 불평 등 문제 개선 관련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올 때 1호 공약이 사실 건강하면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방지법을 1호로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군 장병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이 군 장병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알아주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역 장병들과의 간담회는 계급과 신분에 따라서 복무 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휴가 일시에 주말과 공휴일까지 산입하는 현장의 차별적인 문제점을 경청하고 이를 함께 구체적인 방안과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간담회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손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의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손님이자 참석자님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진우성 전역 장병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강혁 전역 장병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중 전역 장병님 오셨습니다. 네, 김서영 국방부 군 인권 개선 추진 단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송갑석 최고위원이시자 국방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계신 김성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국방위원회 간사님이신 김병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위원장님이신 양수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엽 정책위 국방정문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소장인 이정아 위원님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우성 재례장군입니다. 언제 제대하셨어요? 작년 5월 23일에 전역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광역 제대 장병께서는 언제 제대하셨어요? 20년 2월 8일에 전역했습니다. 3년 전이군요. 우리 김성준 선생은 언제? 네, 저는 부사관 출신으로 14년에 제대했습니다. 아, 부사관 예. 출신이세요? 저는 장애인이라 군대 못 갔습니다. 언제나 남들은 다 군복무로 청년 젊은 시절을 보내는데 미안하기도 했고 또 부럽기도 했는데 제가 요새 우리 젊은이 청년들이 그 젊은 시절에 정말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20대의 1년 6개월 또는 뭐 당시로서는 3년, 이 시간은 정말로 긴 시간이기도 하고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죠. 저는 당시에 소위 고시공부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군 복무 때문에 연기가 제한이 있잖아요. 군 입대 연기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시 시험 공부를 하다가
군대로 입대하면서 결국 인생 진로를 바꾸는 저희 또래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라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도 하고 법조인 내 길을 가게 됐는데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군 입대 문제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고 또 갔다 오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끊어지니까 결국은 원래 목표했던 인생 진로와 다른 길을 가더라고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인데 사실 그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보상이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실제로 보상도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 경기도 행정을 맡으면서 군 복무하는 성남시민 또는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군 장병 상해보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입해서 우리 그 전용기 의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 군대 갈 때는 뭐 나라의 자식 다치면 네 자식 근데 그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래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논란되는 것들을 보니까 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큰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또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가지고 손해를 보게 하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참 공감가는 거였습니다. 총량으로 보면 뭐, 아이고, 그 휴가 기간 가지고 뭐 그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젊은 청춘 시절을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루 이틀 뿐만이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이미 입대하거나 또 입대해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이, 병사들이 억울한 생각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좀 처우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입법안을 제시한, 이미 제출한 분도 계시긴 하던데 병사 휴가 보장법? 뭐 이런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생의 단 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손해봤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보려고 오늘 이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의견들 많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의제로 제시한 것 말고도 저희가 좀 채택해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바쁜 시간에 그 얼마나 많이 시간 아깝겠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송각섭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모든 말씀을 갑자기 대화체로 시작하시고 또 본인의 커밍아웃으로 시작을 하셔서 저도 커밍아웃을 하자면 저도 사실 군대를 못 갔습니다. 안 간 건지 못 갔네요. 네. 그래서 그 제 또래 사람들은 국방부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국방부 시계를 보고 그 청춘을 보냈다면 저는 법무부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법무부 시계를 보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긴 했지만은 또 저한테는 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했었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늘 가슴 안쪽에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이긴 하지만 국가가 부여한 의무로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는 그런 공통점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결핍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젊은 청춘들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자칫 지체가 되고 또
어떤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이런 점들 또한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로 치러지는 청년 희망 대화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게 되는 청년 남성들의 군대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정말로 필요한 대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씀들은 쭉 해주셨고요. 오늘 주로 말씀 나눠질 휴가 문제 같은 경우도 또 저도 공동 발의를 했었고 제가 지금 현재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또 법안소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이 앞전에도 굉장히 심도 깊게 이야기가 됐고 물론 이따가 국방부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관련된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5월 달에 예비군 훈련 중에 한 분이 통증을 호소하고 의식불명이 됐었는데 7월 1일 날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문제 또한 군을 제대하고 나면 모두가 예비군으로서 또한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군 복무 문제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병주 국방위 간사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군복을 39년 입고 있으면서 늘 지금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뒤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헌신과 희생만 좀 많이 강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첨단 무기는 국가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가고 있는데 첨단 무기는 이미 5만 불 국가 수준의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국군 장병들의 의식주 문제라든가 처우 문제는 만 불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획기적으로 점진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향상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실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뭐 언론사하고 인터뷰했을 때 앞으로 병사들의 월급은 최저 그 시급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엄청나게 비난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대통령 후보 당시에 앞으로 5년 동안 점진적으로 한 200만 원 선을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하면서부터 사회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돼서 지금 봉급 문제는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식주라든가 이런 문제도 지금 많이 개선은 됐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사실 휴가 문제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 전에 군부대에 가서서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지론입니다. 늘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또 저희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 특히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하에 무한 헌신과 무한 희생만을 지금까지는 요구해 왔는데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처우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고 휴가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또 전역하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은 우리 당과 또 우리 당 국방위 위원들은 그런 것들을 법으로 바꿀 것은 법으로 예산으로 지원할 것은 예산으로 또 다른 분야로 지원할 것은 다른 분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당대표님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만들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정책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오늘 장병 휴가 주말 산입 금지와 관련돼서 발언을 해주실 전역 장병 세 분을 모셨는데요. 준비해 오신 발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진우성님 발제를 해주실 건데요. 소개를 하자면 공군 제15 특수 임무 비행단에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진우성 전역 장병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5월 23일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올해 23살 진우성입니다. 현재는 예비군입니다. 지금까지 군 장병의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로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회의체에 계셨기 때문에 병사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또 100% 대변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병사들도 목소리 낼 기회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실무적으로 고생해 주신 보좌진분들과 당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사들의 삶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병사입니다.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명확한 진단과 적합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군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해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이 어렵고 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막 전역한 예비군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군인이었거나 군인이거나 군인의 가족입니다. 가수 싸이님이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 때 하신 말씀인데요. 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 특성상 주변에 군인 한 명쯤은 꼭 계시거나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군인, 특히 병사들에게 휴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직간접적으로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휴가 관련해서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이 있는데 병사들은 휴가일수에 주말이 포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휴가철인데 여기 계신 분들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금토일, 다음 주 월화 이렇게 5일 휴가를 갈 때 사업장에서 휴가일수를 5일로 계산하시나요? 아니면 3일로 계산하시나요? 통상 3일로 계산할 것이고 논리적으로도 3일이 타당합니다. 군대도 이러한 계산법을 따릅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를 보면 하사 이상의 군인의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에 대해서만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해당법 18조에 따르면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현역 병사는 이러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청춘의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병이 휴가일수 계산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은 단순히 쉬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차별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항상 부대에 상시 대기하며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이 휴가 때만큼은 다른 병역 의무자 혹은 직업군인들처럼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이 취지의 법률안을 전용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해 주신 결과 당시 국방부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군종, 부대마다 병력 운용 방식이 다를 것이기에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심한 법률 개정을 통해 휴식권 보장에 있어 병사들이 느끼는 불평등이 해소되길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주강영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육군 제1보병사단 GOP에서 근무했고 만기 전역했습니다. 주강영 전역병장 장병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8일에 만기 전역한 예비역 육군 병장 주강혁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시고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 아시는 모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군인에게 휴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매불망 휴가만 기다리고 휴가 나가면 뭐 할까를 고민하며 시간을 지새우는 게 군대에 대해서의 군인들의 일상입니다. 직장인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군인들 역시 휴가는 무엇봐도 바꿀 수 없는데 이제 이러한 주제는 이제 앞서 발표해 주신 분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이 문제가 개선되면 병사들이 휴가를 더 나가기 때문에 부대 운영이 잘 운영되지 않는 일명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기우라고 단언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병사들은 간부들과 달리 매달 휴가를 나가지 않습니다. 포상 휴가를 많이 획득해봤자 이제 사람들은 3회에서 4회, 끼켜봐야 몇 번 안 되는 그런 휴가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주말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고작 10일 전후의 복무 기간이 조금 늘어날 뿐입니다. 고작 11일 뿐입니다. 일선 부대에서 10일간의 공백이 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에서 18개월간의 추가로 발생하는 10일 때문에 부대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감군 정책 역시 당장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방개혁을 통해 많은 부대가 해체되고 경계지역을 재조정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이제는 과거와 같이 경계지역 전면을 병사들이 경계하지 않고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통하여 심지어 위병소 근무도 하지 않는 부대도 존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불필요한 행정은 과감하게 없애고 항시 100% 완벽한 전투력으로 대기해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춘다면 군무원이 초소에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군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우리 장병들을 위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기존의 상식을 벗어난 새로운 시점에서의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사 출신이시고요. 현재는 병사 복지 개선을 위한 활동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김성준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육군 3군단에서 병 그리고 부사관으로 해가지고 복무하고 지금은 이제 병사 복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경험담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팩트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당한 의무 수행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전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39조 2항에 따르면은 누구든지 병역 근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현역 병사들만이 병역 근무자들 중 현역 병사들만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 주말 휴가 산입은 똑같이 병역 근무를 이해하는 사회 복무 요원도 전문 연구 요원이나 산업 기능 요원도 그리고 병역 근무를 진 것으로 구분되는 부사관, 장교 등 간부도 모두 주말에는 쉬고 이제 주말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오로지 현역 병사만이 이러한 법의 형태로 법으로 인해서 주말을 이제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직업과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군인도 공무원인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군인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특정직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군인만 지금 차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남들과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 오로지 현역 병사라는 이유만으로 불익한 처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이유는 오로지 하나, 책임을 지지 못하는 병사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로부터 성인임을 인정받아 입대했음에도 성인으로서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30을 통해 병력 감축 등의 대단히 개편을 통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은 수의 병력 구조로 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우리 병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솔한 내용을 들려주신 전역장부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과 언론인들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리하시고 이게 지금 논쟁된 게 얼마 전에 그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갔다가 왔더니 그걸 결석했다고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예비군 훈련 받는 것도 억울한데 남들이 안 하는 결석까지 처리해가지고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사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참 많이 남아있습니다. 약자들 또는 우리 사회에 특별한 부담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더 추가의 부담을 자꾸 씌우는 매우 원시적인 행태고 사실 이제는 이런 점들이 일상 속의 작은 부분들이라도 빨리빨리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거 당하는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비군 훈련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야 되고 갔다 왔더니 결석했다 그러고 학점 불이익 받고 네,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분도 안 나가시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합리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어 와서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무슨 법 냈었다 그랬죠? 군인재해보상법을 냈는데요. 건강하면 국가의 아들이라고 해서 징집을 해가고 아. 다치면 니네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 법령명을 네, 건강하면 국가의 아들, 다치면 니네 아들 네. 법이에요? 아닙니다. 군인재해보상법 개정 아닙니다. 왜? 저도 알지. 예, 근데, 건강하면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가 아들, 방지법입니다. 아, 너가 들어오지. 네. 네, 이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분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합니다.